안녕하세요. 오늘은 원피스 1053화를 간략 리뷰해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원피스에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으니 스포일러를 당하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뒤로 돌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1053화의 제목은 새로운 사황. 장면의 시작은 오로성에서 시작됩니다. 니카를 숨기려 했었던 오로성은 루피의 새로운 현상금 사진에 당황해야 합니다. 왜냐면 새로운 현상금의 사진이 기어5의 모습이기 때문인데요. 루피의 사진을 찍은 건 CP0의 게르니카였고 오로성의 이 남자는 세상에 이런 걸 내놓을 수 없으니 제 인쇄야라고 하지만 이미 인쇄소와는 연락이 되지 않았고 신문사 사장인 모르건즈는 발빠르게 신문을 세상에 나르고 있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사왕 카이도와 빅맘의 패배 그리고 그들을 잡은 3명의 해적 선장 몽키디 루피, 유스타스 키드, 트라팔가로 이 3명은 30억 베리로 현상금이 올랐습니다. 이전에 비해 루피는 15억이 올랐고 키드는 26억 3천만 베리가 올랐으며 로는 25억이 올라버렸네요. 그렇게 매번 에피소드마다 그랬듯이 싸움이 끝난 후 연애를 벌이는 밀짚모자 일당과 와노쿠니 사람들 로비는 성내 지하를 돌아다니고 있었으며 거기서 대장장이 텐구야마 히데치를 만납니다. 텐구야마의 대장장이 일은 취미였으며 사실 이 남자의 정체는 코즈키 오뎅의 아버지 전 와노쿠니의 쇼군 코즈키 스키야키였습니다. 손자인 코즈키 모모노스케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하네요. 로비는 와노쿠니의 고대병기 플루톤이 있다며 언급하였으며 스키야키는 있고 말고라며 이미 알고 있다는 대답을 해줍니다. 장면은 바뀌어 와노쿠니로 날아간 해군대장 로큐규가 등장하며 로큐규는 백수의 적단의 간부 킹과 퀸을 본인의 능력으로 압살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본명은 아라마키 식물 관련 악마의 열매 능력을 사용하며 사가츠키의 철저한 스타일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로큐규는 해군은 지금 뒤처리할 전력이 없다라는 언급을 해주는데 해군 본부에 어떠한 큰 사건이 일어났거나 전력 손실이 되었다는 듯한 중요한 언급을 해줍니다. 이어 루피의 최신 현상금 사진을 보며 루피를 데려가면 사가츠키에게 칭찬받겠지? 라며 들떠있는 로큐규 둘의 대결이 어떻게 되려나요? 근데 루피는 카이도 잡았다. 마지막으로 키드는 연회에 참석하여 중요한 뉴스를 퍼뜨려줍니다. 바로 이 바다의 새로운 황제들, 새로운 사황의 소식이죠. 새로운 사황은 기존의 샹크스, 검은 수염 티치, 밀짚모자 루피, 천양광대 버기로 바뀌었으며 이 소식은 오왕에서 사황으로 다시 바뀐 걸 의미하며 인생은 한방, 버기처럼 살아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화입니다. 앞으로 원피스의 최종편이 어떻게 진행될지와 루피 대 로큐군은 싸우게 될 것인지 싸우게 된다면 이제 루피도 대장한테 질만한 그릇이 아닌데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1053화에 대한 간략 리뷰를 해보았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